My heart's been ripped wide open. So many minutes. It's like I finally noticed.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숙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또 프로필 촬영, 화보 촬영을 하러 가는데, 그 전에 레오제이한테 메이크업을 받으려고 이렇게 지금 레오제이 집 앞에 왔습니다. 두둥. 뭐야 뭐야. 어, 너무 귀엽다. 안녕. 인사해줘. 배로? 배로. 배로. 인사해줘. 네, 레오제이의 화장대. 최애 제품 있나요? 저요? 네. 저희의 최애 일단 장이고요. 네. 이렇게 블러셔 장입니다. 네. 오늘 숲스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오늘 제일 기대가 되는 건 네. 이렇게 오늘 글로스 제품을 저번에 저 바르셨을 때 너무 예쁘게 연출이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글로스 제품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터 제품도 오늘 좀 예쁘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습이, 아, 보습님인가? 인사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레오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나가 화보 찍으신다고 하셔서 저한테 직접 찾아오셨는데요. 제가 오늘 또 나온 이유는 제가 만든 패드팩의 좋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같은 회사여서 여러 번 만났어요. 그래서 누나랑 꽤 만났는데 빨리 메이크업을 할까요 그냥? 네, 메이크업 네. 합시다. 네, 시끄럽고 빨리 메이크업 할까요? 자, 먼저 갤리퍼 패드팩 이거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홍보하려고 왔거든요, 사실은. 아니 이거 완전 요즘 핫하더라고요. 네, 막 요즘... 버스에 엄청 많이 붙어있어요. 맞아요. 제가 버스에도 제 얼굴 붙이고 건물에도 제 얼굴 붙이고 난리 부르스 치고 있는 제가 바로 그 제품입니다. 써보셨죠, 누나? 아침에 저는 머리 말릴 때 사용하거든요. 이거 딱 붙이고 머리 말리면은 그 머리 말리는 시간 동안 피부 온도 내려가가지고 화장 잘 먹는 느낌? 어, 맞아요. 이게 아침에 이제 화장하기 전에 쓰기도 너무 좋지만 밤에 쓰기도 좋은 이제 스페셜 케어 팩이에요. 닦아 쓰기 편한, 되게 간편한 패드처럼 생겼는데 마스크팩에 줄줄 흐르고 일일이 펴서 붙이기 뭔가 어려운 번거로움을 이렇게 패드 모양으로 만들어서 딱 해결한 간편한 팩인 거예요. 매일매일 쓰기 좋아서 피부 컨디션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팩입니다. 저는 이마가 넓잖아요. 그래서 이마에도 살짝 붙이거든요. 네. 네, 이거 하나 붙여주실래요? 사실 이거 손에 남은 약간 이런 에센스로도 이렇게 써도 충분해요, 사실. 이거 썼을 때 뭐가 제일 좋았어요? 원단이 보들보들해가지고 피부에 자극이 없어. 너무 부들부들하고 팩 붙이면 막 줄줄 맞아. 줄줄 막 하, 장난 아니잖아. 이걸 붙이면은 안 흐른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 잘 안 마른다. 오랫동안 맞아. 좀 촉촉한 그런 느낌. 맞아. 이 안에 진짜 물탱크가 들어있어서 그렇거든. 그리고 또 제일 좋았던 거는 이거 붙여놓는 동안에 피부 각질이 또 뿔거든? 그래서 우리 피부에 불필요한 각질이 뿔기 때문에 이 패드 모양으로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또 이걸 시간 지난 다음에 접어서 닦아내면은 뿔려있던 각질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각질이 제거가 되면서 화장이 너무너무 잘 먹어. 이제 3분 지났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뗀 다음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피부 결 방향대로 닥터하듯이 이제 패드처럼 이렇게 피부 결 방향대로 닦아줄게요. 자, 우리 이렇게 만져볼게요. 만져보면은 피부가 진짜 차가워. 제가 약간 피부가 얇고 이러다 보니까 열이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살짝 얼얼한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아, 그거는 크림 에센스 입자를 되게 되게 잘게 쪼개서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얼음을 피부에 딱 갖다 댔을 때 진짜 빨리 차가워지니까 얼얼한 느낌이 들잖아. 바로 그 원리예요. 즉각적인 쿨링 효과 때문에 얼얼한 느낌이 든 겁니다. 아니 근데 아까 붙이기 전이랑 지금이랑 열감이 내려가가지고 붉은기가 없어져서 살짝 조금 더 환한 느낌이 맞아요.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만졌을 때 끈적이는 효과도 전혀 없고 오히려 쫀쫀한 느낌. 여기에다가 우리가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올리면 화장이 잘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메이크업 할까요? 네. 네. 먼저 프로이 청담 요 베이스를 써줄 건데요. 되게 촉촉하고 윤기나는 베이스를 만들어줍니다. 아, 요거 좋더라고요. 저도 쓰는데 눈에 바르면 따갑죠? 진짜 따가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런 광대 부분 요런 데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랑 요런 부분 약간 요즘 배달의 민족이 돼가지고요, 진짜.
오토바이가 많이 지나다니네요. 많이 지나다니네요. 네. 확실히 화보 메이크업은 이런 피부가 닿는 느낌이라서 막 색조가 많이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약간 이렇게 빛을 받았을 때 약간 이런 관자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랑 이런 광대 부분 그리고 앞볼 부분이랑 진짜 얼굴 골격이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있잖아요, 누나. 우리 엘리베이터 처음 만났었거든요. 그때 3년 진짜, 전인가? 3년 맞아요. 더 넘게 전에 그때 진짜 연예인인 줄 알고 사실 연예인이 미팅 오신 줄 알고 저는 되게 감탄했었거든요. 왜 이래 우리 제품 잘해달라고. 바로 파운데이션 들어갈게요.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파운데이션인데요. 이게 되게 가볍고 피부에 밀착감이 좋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유명하잖아요. 네. 그 샵에서 많이 쓴다고. 맞아요. 배우 파운데이션으로. 맞아요. 일단 베이스는 이렇게 가볍게 깔아놓은 다음에 하이라이팅을 해드리겠습니다. 퓨처리스트 지속력은 어때요? 지속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광표현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위에다가 파우더 처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 저는 그 심즈 아시죠? 심즈라고. 아, 심즈? 심즈 수준으로 저는 파우더 처리를 많이 하고 다녀요. 아, 웃겨. 거의 그 AR 캐릭터 수준으로 하고 다니는데. 사이버 가수 맞아요. 맞아요. 그 수준으로. 피부 근데 진짜 좋다, 누나. 피부 너무 좋죠? 네. 뭐 바르시길래? 닥터 디퍼런트. 아, 네. 진짜 써야 될 것 같아. 너무 좋죠. 피부 결이 너무 좋다. 만져보면은 진짜 애기 같아요. 진짜 이렇게 탄탄해요, 누나. 너무 좋다, 피부 결. 또 제가 좋은 브러쉬 추천해드릴게요. 네. 오키 브러쉬라고 혹시 아세요? 아, 그거 너무 좋다고 너무 유명하던데. 네, 맞아요. 네. 이 브러쉬거든요. 컨실러 브러쉬인가요? 네. 이 브러쉬가 적당히 도톰하면서 이제 뭔가 납작한 브러쉬라서 초보자분들이 사용했을 때도 커버력 높이면서 쌓을 수 있는 브러쉬. 이런 코 옆부분. 초보자분들이 이런데 하면은 딱 끼거든요, 그냥. 근데 이거는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이거 10,000원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괜찮은데? 올리병을 살 수 있거든요. 너무 괜찮은데? 인터넷에서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컨실러가 있어요. 이니스프리의 다크서클 컨실러거든요. 아! 이거는 정말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제품 추천템, 다크서클에. 네, 이거는 진짜 연예인분들 만날 때마다 안 써드린 분 없는 것 같아요. 한예슬님한테도 몰래 써드렸던. 그 입생로랑 광고 때도 그냥 몰래 써드렸던. 이렇게 색깔이 두 개가 있어요. 저는 요 색깔을 써드릴 거예요. 약간 주황기가 도는 컬러를. 아까 썼던 파운데이션이랑 살짝 섞어서 이 오키 브러쉬랑 너무 궁합이 좋아요. 아, 이니스프리가? 네. 네. 그 다크서클이 없어졌습니다. 클리어 크림 컨실러를 아까 요 썼던 요거랑 이렇게 섞어서 보여줄게요. 컬러 메이크업 많이 하셔서 그런지 브러쉬가 파란색이 됐어. 나 파란색 처음 봤어. 아, 요즘 틱톡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틱톡. 아, 그거 루이비통 한 거 너무. 맞아요. 그때 너무 멋있던데. 그때 그 루이비통이 그거예요. 루이비통 현정. 여기 띄워드릴게요. 아, 누나 보는구나. 너무 멋있어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감사합니다. 디올 캡처 코렉트. 요거는 핑크 베이스인데요. 볼 부분에만 살짝 넣어줄게요. 아까 썼던 베이스랑 살짝 섞어서 안색을 밝혀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어반디케이 오일밤 느낌으로 이렇게 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얼굴에 광 내줄 때. 이거는 이렇게 퍼프에다가 발라서 이렇게 촉하게 연출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제 눈썹은 결을 살려줄게요. 아, 이거는 라카 건데요. 이번에 눈썹 결 살려주는 용품입니다. 투명이에요. 이렇게 결을 살려줍니다. 요즘에 핫한 에밀리 인 파리? 거기서 릴리 콜린스 맞아. 눈썹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고급스럽고 딱 그런 느낌 내주는. 맞아. 너무 예쁘네요. 라카 저스트 페이버릿. 너무 진한 컬러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결방향대로 되었기 때문에 붉은 브라운으로 조금 연출을 해줄게요. 이거 포니님 콜라보 제품이죠? 네, 이거를 약간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올릴 거예요. 눈두덩이 전체에다 바르면 되게 끈적끈적하고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네. 눈 뜨면은 맞아요. 보이는 쪽만 지금 맞아요. 딱 발라주신 거네요. 자, 이제 라이너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맥 트윙클 들어가 있는 블랙 라이너. 트윙클 들어가 있는 라이너? 트윙클 들어가 있는. 아니, 오늘 립이 너무 예쁘신데 무슨 제품인가요? 아, 안 발랐어요. 아, 진짜? 네. 왜 이렇게 예뻐? 제 입술,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너무 예쁘다.
언니 입술 색깔이 진짜 예뻐요. 뭐야? 디어 달리아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뷰러인데요. 완전 바짝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이바가 없는 걸로 쓸 거예요. 깔끔하게. 네, 이거. 이거 너무 좋아요. 저 요즘에 이것만 써요. 아 그래요? 네, 우리 통했네요. 너무 좋아요. 저는 3호랑 5호 진짜 많이 써요.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현장 가서 네. 마저 보도록 하죠. 이게 완성은 아니고요. 일단 현장 가서 볼게요. 3,000원. 근데 왜 깻잎으로 만들었어? 요즘에 그 당근으로 메이크업 제품 많이 만드는 거 알지? 원래 깻잎이 내가 공부를 많이 해보면서 내가 알게 됐는데 당근에 들어가 있는 유효 성분이 깻잎에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깻잎으로 만들게 됐지. 그리고 깻잎이 약간 좀 한국을 대표하는 맞아. 민트잖아. 민트래? 코리아 민트잖아. 코리아 민트. 코리아 민트. 깻잎. 그래서 내가 깻잎으로 만들게 됐지. 짜잔! 물광물광 피부. 립? 립? 립은 약간 플럼 립? 플럼 립. 롬앤 주시 레스팅 틴트. 이거 신상인가요? 17호 플럼 코크. 거의 신상? 신상인 것 같아. 나 없어. 그리고 약간 요거. 아워글라스를 섞을 거예요. 아이콘. 립오일 아이콘 컬러입니다. 오일리안 립을 섞어서 화보라서 듬고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촉촉해? 오늘 립 오일이라서 빡빠지 마세요. 제가 오늘 다 디자인 해드릴 거라서. 이거 예쁘다. 뭐야? 이거 입술. 아 입술이야? 똑같은 걸로? 네. 예쁘다. 겨울 여자다. 겨울 여자 완성입니다. 너무 예뻐요. 오늘 옷이랑도 잘 떠. 아 오늘 이 옷이야? 아니야. 깜짝이야. 오늘 포인트 완전 촉촉. 촉촉 버건. 약간 이렇게 고혹적인 느낌은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서. 아, 너무 예쁘다. My heart's been ripped wide open. So many mixed emotions. It's like I finally noticed. I've been set free. I've been set free. I spent a lifetime fearing what I'd become if I stepped blindly on all of my thoughts. So I'm not straight from the heart, but now I see. But now I see. Oh, I see this love is taking over.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사진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 오늘 레오제이님과 콜라보 메이크업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